받은 거고요. 이 문건의 최종 마지막 수정일은 2014년 12월 16일로 확인됐습니다. 예. 예. 뒤에 부분도 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 대통령 방미 기념 한국 문화 페스티벌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 컴퓨터에서 최순실 씨가 사용해 그 봤던 문건이고 제 컴퓨터에다 남겨뒀던 문건입니다. 이 문건을 뭐 편집 작업까지 하는 걸 본 건가요? 아니면 읽는 것만 본 건가요? 편집 작업은 제가 못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아까 충분히 신문하셨습니다. 다른 분들께서요. 제가 주신문상 49항에 관련되는 반대신문과 나머지 그 녹음 파일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간략히 신문하십시오. 예, 예. 저 증인 그 49항에 보니까 최순실이 재단기금을 1천억 규모까지 늘리는 사업을 기획하라고 지시한 것이지요 하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재단의 회의록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네. 재단기업 1천억 규모 이렇게 결정한 것은 사실이죠. 회의록에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예예. 예. 아니요, 저는 그러면 회의록에 기재된 것은 그럼 뭡니까? 1천억에 기재. 그건 최순실 씨가 기재 그 지시해서 그렇게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이 네. 그 상당 부분의 기업들이 재산 출연을 협조하지 않아 가지고 774억 원에 그쳤는 것은 알고 있죠. 그건 저희 거는 288억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르 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거는 K스포츠 미르 재단 다 합해 가지고 하는 얘긴데. 네 네. 예. 그러고 증인은 그 태국에서 그 좀 고영태가 태국을 떠날 때 예. 인천공항에 직접 차를 타고 데리고 그 인천공항까지 갔습니까? 예, 제가 고영 최순실 씨가 아, 예, 그것만 묻습니다. 다른 걸 묻는 게 아니고. 예, 그거 전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 된 거고요. 예, 최순실 씨가 그 인터넷 기사를 봅니다. JTBC에서 그 기사가 뭐였냐면 고영태 말 최순실이 잘하는 건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것밖에 없다.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 최순실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고영태하고 연락되냐? 옛날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얘가 지금 이래서 지금 나라가 뒤집힐 것 같다. 얘 빨리 찾아라. 찾아서 빨리 외국으로 보내라.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증인께서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도 직접 나갔죠? 네, 제가 나가서 데려. 그런데 증인이 처음 검찰에 조사받은 날은 2016년 10월 25일인데. 네, 맞습니다. 예. 조사받은 그 이틀 후에 인천 공항에서 노승희를 고영태를 만났죠. 네, 고영태를 제가 검사님 방에서 직접 전화합니다. 자, 그거 하고 그다음 내 묻는데요. 네. 증인께서 네. 바로 그날 도착하는 그날 10월 27일 날 네. 오후에 네. 최순실이 하고 두 번에 걸쳐서 통화를 하면서 네. 녹음을 하셨죠.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은 부재중 수신이고요. 한 번은 제가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네. 한 번 네. 했죠. 네. 자, 이것을 USB에 담았죠. 녹음했는 것을. 녹음한 것을 제가 집에서 USB에 담았습니다. 담았죠. 네. 자, 이렇게 그때 녹음할 때 네. 고영태와 고영태의 형 네. 고영수리가 네. 함께 있는 상황에서 녹음을 하셨죠. 전화 같은 장소에 같이 함께 있었는데요. 예, 그렇죠. 차가 세 대였거든요. 예. 고영술 차량, 고영태 차량, 예. 또 제가 갔던 차량. 자, 어쨌든 그리고 둘은 고영술의 차에서 앉아 있었고요. 예. 저는 밖에 따로 나와서 예, 통화했습니다. 하여간 그러면 그 부근에 있었는 건 확실하죠. 예, 그 부근에 네,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증인이 이렇게 USB를 담아가지고 네. 더민주당의 과거의 원내대표를 지냈던 박영선 의원한테 이 USB를 네. 건넸죠? 네, 제가 건네드렸습니다. 그러면 네. 언제 어디서 이 USB를 박영선 의원에게 전달했습니까? 고영태가 청문회 끝나고 나서 제가 고영태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고영태에게 혹시 박영선 의원님
연락처가 있냐 그랬더니 고영태가 주머니에서 이만큼 명함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영태가 박영선 의원님 명함을 찾아서 박영선 의원님하고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박영선 의원님을 만나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의원님께 자처지정을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건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그 고영태가 박영선 의원을 만난 것은 그 8일, 12일 두 번에 걸쳐서 만났죠? 두 번에 걸쳤는데 그게 8일인지 9일인지는 모르는데 12일은 맞습니다. 10일 맞죠. 네. 그런데 네. 증인이 이 USB가 왜 하필이면 네. 과거에 원내 더민주당 그 원내 대표를 지냈는 기자에게 주지 않고 이렇게 더민주당의 원내 대표를 지낸 박영선 의원에게 이 USB를 전달한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명백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 안 보셨습니까? 어? 백승주 의원님께서 똑같이 저한테 절멸하셨거든요. 아, 예. 아니요. 그거 그래서 제가 아니죠. 똑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러 의원님들 다 훌륭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가 진실되게 세상 밖으로 밝힐 수 있는 건 박영선 의원님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을 택한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요. 저도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예, 예. 이경재 변호사가 질문했던 거 백승재 의원이 질문했던 거, 새누리에서 질문했던 거 지금 다 중복돼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아니요. 아니 증인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서는 증인한테 얼마든지 신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 중대한 재판에서 어떻게 증인이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무리하고 서 변호사님 그러면 대통령은 윗분이고 국민은 하찮은 인간입니까? 제 질문에 대해서 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증인 조용히 하십시오. 서 변호사님 이제 질문 끝나셨으면 아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 요것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인이 또 이렇게 저 7회 진술 조서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저도 최순실의 국정개입 진실을 고발할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조서를 받을 때 검찰에서 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래서 물론 증인은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정치적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네.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네. 왜 더민주당 원내 대표를 지는 정치적 영향력이 큰 사람한테 피청구인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질문 아까 피청구인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국민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영태가요 국정청문회 나와가지고 그 대통령 저 최순실이가 권력 서열 1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박영선 의원을 만나고 난 이후에 청문회에서 나가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치적 이용의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증인에게 묻는 제가 다시 한번 바로 잡아드리면요. 고영태는 청문회 이전에 박영선 의원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유도신문 하실 거면요. 아니요. 8일날 그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8일날 12일날 만난 게 분명합니다. 서 변호사님 이제 그만 질문하시는 걸로 예. 하시죠. 마무리하시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한번. 증인도 이게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이 질문에만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청구인 측에 질문사항 없으시죠? 네. 예, 그러면 재판관님들께서 증인에게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증인이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고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네. 그래도 이건 또 이 탄핵 심판은 다른 형사 재판이나 국회 국정조사랑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저 참고 좀 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분명치 않아서 그걸 여쭤보는데요.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증인이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쭉 이 일을 하면서 네. 이게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처벌을 각오하고 이렇게 뭐 증언도 하고 진술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친구인 고영태도 그 신분의 두려움을 느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 증인이 지금 한 일은 주로 K스포츠하고 저 이 WK 그 관련된 업무를 하신 건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아 이게 부당하다. 아 이건 문제가 있다 느낀 부분이 간단히 말씀하시면 어떤 부분입니까? 네. 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달에 만나서 사단법인을 만들자 그러고요. 그래서 제 사단법인에 제가 골격을 만들었더니 최순실이 두 건의 문건을 갖고 왔습니다. 그게 이제 김종호한테 전달받았다고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건은
그 분당 올림픽 스포츠 센터, 그다음 하나 문건은 일산 올림픽 스포츠 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사단 법인이 다 완성이 되면 사단 법인에서 육성할 체육 인재들이 두 곳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면 거기를 사용하게끔 하고 또 그 스포츠 센터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2014년 얘기죠. 네, 2014년 3월입니다. 그걸.